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스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여수시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이른바 브랜드 사업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여자만 갯노길 조성 사업과 노후 수도관 정비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올해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들 사업의 추진 과정을 시 홈페이지와 SNS에 공개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남해안 연도교 연결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더불어 하반기에 결정되는 여수 경도 연륙교 사업의 예타 결과에도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들을 발표했습니다. 전남 동북구는 여수 고흥을 잇는 연도교 가운데 백야 화태 구간이 포함됐습니다. 남해안 관광발전의 기대가 커지면서 여수 경도 연륙교 건립도 관심입니다. 1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경도 연륙교 건립과 관련해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를 의뢰했습니다. 경도 연륙교는 작년 말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지난달 예타 조사 실시를 KDI에 의뢰하여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도 연륙교는 1.52km의 아치 사장교로 1,154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국비 40%, 지방비 40%,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자가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결과는 올 하반기에 발표됩니다. 전남 동북권의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여수 경도지구. 그 관문인 연륙교가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지역민의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세대 초보 양식 어업인의 정착을 위해 해당 전문 인력을 채용한 양식업체 매월 급여의 절반을 지원하는 양식어장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올해 도내 18곳의 양식업체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양식업체에서는 수산계 고교와 대학을 졸업한 만 39세 이하 청년을 최대 2년간 채용하고 급여의 절반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남지역 수산계 학교는 매년 양식어업 분야 전공자 130여 명을 배출하고 있지만 낮은 보수와 열악한 복지로 인해 관련 분야 취업률은 3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의 정원 문화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국가정원 내 특별 공간을 마련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달 말까지 관내 협동조합과 복지단체 등 공동체 조직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참여단체를 선정하고 국가정원 유휴부지 8곳에서 자율적인 정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단체별로 정원 전문가와 조성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며 국가정원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 지역 택시 운전사들이 그제 광양에서 택시 월급제 도입을 골자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불안정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업계 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 택시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9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수입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달마다 회사에 내야 하는 산업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1997년에 월급제의 기반이 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광양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행정관청에서는 그걸 지금까지도 철저히 외면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을 깨끗하게 가고자. 집회에 참여한 일부 택시 운전사들은 광양의 택시 운송 사업자들이 실제로는 격일제로 운행을 시키면서 하루 4시간에서 7시간씩 근무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쓰게 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근무 시간을 짧게 계약한 건 추가 수당을 줄이려는 회사의 꼼수라며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택시 운송 사업자들은 노사 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라며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무 시간대를 정해놓는 것을 반대하는 기사들이 많아
기본급 대신 성과급을 많이 받는 형태로 계약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광양처럼 인구가 많지 않은 소도시에는 현실적으로 월급제를 도입하기 힘들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분들이 봉급을 갖다 한 200만 원 이상 받아가려면 기사에도 얼마나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200이 안 될 뿐인데 200을 어떻게 줍니까? 쓸 수가 없죠. 한편 월급제를 둘러싸고 현장의 운전사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해보면 산악금 13만 원이 엄청 부담이 돼요. 20시간 일해가지고 10만 원 미만 가지고 가면 안 되지. 월급도 많은 편은 아닐 거고 그러면 12시간, 12시간 딱 구속이 되잖아요. 지금 택시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구속받기 싫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국회에는 택시업계 월급제 전환 추진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정부의 보편적 노인 돌봄 사업인 커뮤니티 케어 시행을 앞두고 순천시가 시범 사업에 참여합니다. 순천시는 관내 인구 비율이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기적인 노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을 대상으로 민관이 함께 주거와 의료 등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공모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는 모두 1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공모 과정을 거쳐 모두 8곳의 지자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내년도 국고건의사업 159건을 신규 발굴해 이에 필요한 1조 5,100여 원의 예산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지난해보다 3%가 증가한 1,145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 2020년 이후 국고지원건의사업보고회에서 이같이 신규 사업 계획을 확정했으며 우선 내년에 1,849억 원을 목표로 매년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주요 신규 사업은 국가 유무인기 인증 통합 관제 인프라 450억 원, 우주과학관 확장 220억 원,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178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388억 원 등입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1조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한 전남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업 발굴도 발굴이지만 무엇보다 논리 개발에 전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사회 간접자본 시설 구축에 국비 1조 2천억 여원을 확보한 전라남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시책들을 파악해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나선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한 120건 정도 그리고 이제 예산으로 따지면 5천억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무엇보다 전기자동차의 전력 저장장치 사용 후 배터리 응용 제품 기술 개발 등 혁신 성장 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분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AB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에 앞에 화원간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개설 예산 500억 원은 다소 부담을 덜었지만 경전선 전철화와 완도 공간 지방도의 국도 승격,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지역개발 분야 예산 확보는 치밀한 논리 개발이 관건입니다. 신정공대도 나주혁신도시로 입주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 상황들을 잘 설명해서 에너지 신산업 또 에너지 관련 그런 정책들이 나주시로 올 수 있도록 국립심내혈관질환센터 건립 등 복지 분야와 농어촌 관련 예산도 치열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남 1년 살림살이의 60% 이상을 국비로 메우고 있는 전라남도.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밀리지 않을 논리 개발로 올해보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다는 구상을 현실화시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호익수입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 임시 개통된 천사대교가 섬으로 가는 새로운 통로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목포항과 북항을 이용한 귀성객도 예상보다 많았어서 당분간 항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사대교를 따라 차로 10분 안팎 달리면 섬에 도착합니다. 지난 설 연휴 신안군 앞에도와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 개통이 가져온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4개 섬이 육지 도로와 연결된 점입니다. 안좌, 팔금, 암태, 자은 등 신안 중부권 4개 섬에 이미 연도교가 완공돼 있었고 지난 2010년에 목포와 아표도 간 다리가 개통됐기 때문입니다. 천사대교 개통 효과는 그동안 목포에서 2시간 걸리던 비금도까지 뱃길 시간도 기양지가 송공에서 암태로 바뀌면서 4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뱃길은 짧아졌지만 목포에서 송공까지 가는 도로가 막힌 데다 차량이 없는 귀성객 등도 있어 목포항을 이용한 여객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천사대교가 완전 개통하더라도 섬 주민과 교통 약자를 위해서 여전히 목포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의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만 당국은 앞으로 안좌에서 하이신이 장산 또는 도초에서 하이도를 오가는 신규 항로 개설 요구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안군은 암태 비금간, 도초 하이간, 신이 장산간 연도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먼 장래는 14개 섬 전체를 차량으로 오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배로만 오갈 수 있던 섬들 가운데 육지 도로와 연결된 곳이 많아지면서 섬 주민들의 생활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신대지구 삼산중학교 착공이 미뤄지면서 해당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대지역교육발전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은 어제 허석시장이 참석하는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시위를 벌이고 지자체와 사업자의 대립으로 삼산중이 개교가 예정대로 되지 않을 경우 피해는 학생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대지구에서 추진되던 삼산중 이설 사업은 현재 하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순천시와 중흥건설의 입장차가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대규모 마이스 행사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1,400명이 참여하는 학술 대회를 포함해 올 들어 현재까지 모두 9건의 대규모 마이스 행사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마이스 행사에도 최대 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지치는 목요일인데요. 그래도 이 마스크까지 쓰고 벌써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 한다니 벌써부터 답답하시죠? 그래도 꼭 써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은 저렇게 여의도의 건물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희뿌연 먼지가 가득한데요. 이 시각 서울의 가시거리는 겨우 4km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먼지가 가득합니다. 이 시각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7, 전북 부안은 95마이크로그램으로 여전히 매우 나쁜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 이보다 농도가 살짝 떨어지더라도 계속 내내 나쁜 수준을 맴돌겠고요. 또 여기에는 낮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일부 먼지가 유입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서쪽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도 이 먼지가 계속 머물 것으로 보여서 바깥 활동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2.5도, 대구 영하 2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살짝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8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